대통령께서 오늘 담화를 통해서 법률적 정책 책임을 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법률적 책임, 검찰, 경찰 수사 받으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응하시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정책 책임, 정책 책임을 지는 방법에 탄핵도 있고 하야도 있고 임기단축 개헌도 있고 거국내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탄핵이 유일한 정책 책임을 지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임기단축 개헌을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은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당에다 일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체제 탄핵과 붕괴로 이어집니다. 대통령 개인 한 사람을 탄핵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라는 그런 우려가 우리가 대단히 걱정하는 분야입니다. 윤석열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또 후손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같이 정책 책임을 지겠다는 거다. 그래서 임기단축 개헌 등 국정쇄신 방향 등 여러 가지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다 제시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통일된 대우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든 살든 하나가 돼서 가야 된다. 사실 뭐 어느 한 분은 국민 말씀하시면서 국민 얘기하는데 사실 지난 2016년 탄핵 때도 제가 최경환 의원과 더불어서 김무성, 김성태 의원한테 읍소를 했습니다. 그때 김무성 대표께서 야 국민의 89%가 탄핵을 찬성하는데 야 안 된다. 지금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뭡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국민 여론 수렴해서 우리가 일단 탄핵을 부결시키고 단일된 대우로 탄핵을 부결 우리가 임기단축 개헌 등 우리 나름대로의 국정쇄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그게 당이 중심이 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통일된 의원들의 입장문 대국민 성명서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근데 위헌적 개헌이라고 하면서 탄핵은 안 된다고 하면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국민적 비판이 있는 거 압니다. 아, 예를 들어서 2016년 탄핵 때 국민적 비판 없었나요? 전 그때도 탄핵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탄핵 반대합니다. 그러나 정책 책임은 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국민도 보지만은 내일의 국민 또 미래의 국민도 보고 있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직무정지 이거는 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개인 의견이었고 그걸 가지고 어떤 우리 기존의 당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됐죠? 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한번 보세요. 유추 해석을 해보세요. 대통령직 수행해야죠. 아니 탄핵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통령직이 정지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일된 대우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당론으로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 책임을 진다. 이게 요즘 됐죠? 네, 국민의힘 의총이 진행되고